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진공관을 에이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년에 최소한 10개에서 많게는 뭐 20개 정도의 300B 진공관을 구매를 합니다. 저는 우리 동네에서 바로 옆에 뭐 차 몰고 한 10분이면 튜브스토어라는 곳에 갑니다. 그렇지만 제가 아주 급한 일 아니면 거기에 가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저는 주문을 많이 하니까요. 이베이에서 주문하는 그 제품 중에는 아주 싼 것들이 있습니다. 저는 주로 주광전자에서 나온 300B 제일 저렴한 것을 구입합니다. 이게 바로 구매한 진공관입니다. 어제 그제 도착을 했습니다. 이건 주문한 지 한 달 뭐 전후로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그 운송수단이 여의치 않은 편이죠. 밖에 나가서 태양광에 좀 말렸다가 거기서 뜯고 다시 좀 소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습니다. 테스트를 물론 당연히 해야죠. 그래서 이걸 재보면 백발백중입니다. 주광전자 끝을 구매하시면은 이베이에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틀림없습니다. 제가 지금 이 300B 진공관을 만들어서 파는 게 거의 4년 다 됐습니다. 그러면은 최소한 5, 60개 이상은 제가 소비를 했을 텐데 누구도 튜브가 1년도 안 돼서 다 망가졌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제 얘기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사실을 검색해 봤습니다.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구글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진공관 에이징 이렇게 쓰면은 바로 나옵니다. 그 중에 좀 신뢰할 만한 거를 이렇게 골랐는데 뭐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.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. 자, 첫 번째 보시면은 재미있네요. 그 진공관의 그레이드, 그러니까 품질을 몇 단계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가 엔트리. 그러니까 요거는 공장을 출하할 때 12시간을 가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스터 그레이드죠. 요게 24시간 한다 그럽니다. 하이엔드하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각각 48시간하고 72시간 그 일정 전압을 가해서 이 진공관이 정말 착실히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체크를 한 다음에 프리미엄급은 가격이 뭐 일반급에 3배 뭐 이렇게 넘게 그리고 상표도 다른 상표를 붙여서 정말 바가지를 팍 씌우는 이런 상술로 변질이 됐습니다. 여러분 프리미엄관을 제가 써봤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팔면 고객분들 중에 프리미엄관을 가져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점검을 다시 해달라 해드립니다. 근데 정말 똑같습니다.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최소한 5, 60개 이상의 진공관을 사서 주광 제일 싼 거를 사서 고객들한테 넘긴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고장난 것은 단 한 건. 푸시프리였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네 개를 다 갈았습니다. 근데 요걸 들으셔야 됩니다. 아, 그분은 하루에 음악을 대여섯 시간씩 감상을 합니다. 제가 판매한 FM-K5라고 이것을 4년 그 누적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. 거의 2000시간을 나섰습니다. 이것은 진공관 수명을 이미 초과하고도 넘는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일입니다. 자연 수명이 다 돼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원래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님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그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왜 에이징인가 해가지고 참 다섯 가지로 뭐 구별을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.
첫 번째, 제가 읽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. 초기 불량 인자를 가진 진공관을 출하 전에 제거한다. 이것은 제가 구입해본 해서 특정하고 판매한 지금까지 결과와 경험을 볼 때 이미 제일 저렴한 진공관은 단 한두 시간이라도 예열을 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 특성을 재야 되니까.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공장이 바쁜데 어떻게 한두 시간씩 그 진공관 하나를 가지고 이 붙잡고 있겠습니까? 뭐 해봐야 2, 3분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러면 그걸 제가 구입한 겁니다. 이게 자 불량 인자를 제거한다. 출하 전에 그럴듯해 보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정말 품질 괜찮습니다. 초기 불량 인자를 가진 진공관을 출하 전에 제거한다. 맞습니다. 당연히 이상이 있으면 그때 발견되지 예열을 더한다고 해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? 천만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두 번째, 진공관이 정기적 동작의 안정화를 기여한다. 이미 이런 방열관, 직열관 같은 경우는 켜서 10초면 바로 특성이 바로 나옵니다. KT88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그걸 재려면 30초 이상은 걸려야 제 특성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진공관이 정기적 동작의 안정화를 기여한다. 72시간을 가열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진공관이 장수명화를 기여한다.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 72시간을 가열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72시간의 수명을 깎아먹었다. 네 번째, 진공관이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. 이미 측정 정밀도는 켜서 30초면 결정이 됩니다. 그 후로 변한다?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. 파워 서플라이든가 그리드 전압이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진공관 자체에 그게 변한다?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100시간 켰을 때 재보고 200시간 켰을 때 재보고 똑같습니다. 그 다음 5번 음질 향상을 기여한다.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음질 향상이 된다. 이게 에이징이 그 가장 큰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?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다 결정났습니다. 그 레벨 이전 이하에 떨어지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나가거나 그 PS 베인인가 뭐 이런 거 약간 떨어집니다. 저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고 나서 사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.